おかえり。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이제 바캉스 가는 달이죠? 1년에 한번 있는 바캉스. 올해는 좀, 우리 양육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를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케줄을 잠시 보면요. 이 상태로 조금 더 가고요. 우리 검도를 좀 올려서, 검도를 올린다기보다는 운동 능력을 좀, 한200 이상으로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스트레스는 없죠? 잘 자요. 아, 옷을 미리 갈아입혀 줄 걸. 왠지 졸리니? 쏘다네. 서로서로 내리네. 잘 자. 귤은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자러 갔다. 근데 휴대폰을 쓰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네요. 제가 저번에 휴대폰을 사줬었죠? 뭐 그걸 연락이 올까? 에밀리한테? 오늘 가서 이제 학교에서 번호를 나눠줬겠죠? 이게 내 번호야. 야, 오! 待ってたんだよ? 네네, 선배. 一緒に帰らないか? 돌아가요. 아이, 喜んで! 이게 제 휴대폰 번호예요. 자, 行こうか. 그래. 즐겁게 대화하며 학교했다. 이제 전화는 휴대폰으로 올까요? 번호를 줄 수 있는 사람, 안 줄 수 있는 사람 정할 수 있나? 그 정도는 아닌가? 오, 별로 그렇게 큰 성장은 없었네요. 금슬만 좀 많이 오르고 운동 능력이 8밖에 안 올랐어요. 오히려 정신력이 오르는데? 이번 달은 그래, 이대로 된다. 오, 70만원 또 들어왔고요. 과연 내년에는 양육비가 얼마나 될지, 내년이 아니라 올해 4월에는 어떻게 변할지 좀 두렵네요. 70만원이 꽤나 큰 돈이라. 오, 그래. 옳지. 다음에도 제발 50만원만 넘으면 좋겠다. 오, 히로코. 히로코, 안녕. 아, 너 왜 그래 또. 우리 요즘 친했잖아. 사이좋게 하고 있다. 다행이다. 3월 3일이 지났고요. 아가씨, 오늘은 여자아이의 날입니다. 작은 인형이 입고 있는 12단은 멋지구나. 나도 입고 싶어라. 12단이 옷인가 보죠? 그래. 이구나. 잘했어요, 그 잘 안 뜨네. 저기, 그거 알아? 폰 바겐셀 얘기. 패션 빌딩에 있는 부티크 리틀 베스 말이지. 분명 4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였지. 그래. 전 분명 30%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한번 가볼까? 살 게 있나? 그 궁극의 드레스를 저기서 파나요? 오하요, 오토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슈진사마. 그래, 큐브. 주인님, 아가씨는 오늘 예능 레슨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인형 있네요. 좋아, 외출 중이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다들 모인 건가? 그럼 뒤를 부탁해. 아, 오늘 무용이었네요. 휴, 집중했더니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요! 最近 頑張ってんじゃん. 요! 길, 요즘 열심히 하는구나. 부끄럽네요. 오, 데뷔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야? 아직 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데뷔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사회가 됐구나. 오, 진짜? 그래. 뭐 하면 내가 삼주를 씨에게 부탁해 줄까? 운이 좋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 힘이 그렇지. 아키즈키산도 모리산의 오카게데 데뷔를するってことじゃないですか? 하지만 그 내 힘이 아니라 시냐 씨와 산조로 씨 덕분에 데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 근데 보통 そんな 뭔다. 뭐 그렇게 되나?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해.
부탁을 할까 말까. 근데 뭐 그거야 현실 세계 얘기고 게임 속에서는 좀 순수하지 않을까.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나.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연예인을 할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니라 우리 귤이. 우리는 프린세스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도만 얻으면 돼. 나는 별로 연예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난 프린세스가 될 거야. せっかくですけど, お断りします. 그래. 역시 데뷔는 자신의 힘으로 したいから. 아, 이거 신야랑 무슨 관계도 이벤트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럼 좀 더 생각해 볼 걸.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신야가 호의를 거절했다고 싫어하려나? 모처럼 해오지만 거절할게요. 역시 데뷔는 제 힘으로 하고 싶으니까요. 오마에나라そう言うと思ったよ. 오. 와갔다. 대셔맞대 와르갔더라. 뭐 화난 거야 아니면은 기쁜 거에 화난 거야? 응.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알았어. 참여해서 미안. 이거 화난 걸까? 아, 아니다. 어, 다행이다. 좋아. 둘 다 열심히 해보자, 귤. 오우. 이따! 제나카 타타카나이데 쿠다사이요. 아야, 등 때리지 마세요. 와리, 와리. 난가 우레식테 쓰이다 다이쳤다. 미안, 미안. 왠지 기뻐서 나도 모르게 그만. 맞다구먼. 하여간 정말. 오, 신야는 이런 좀 솔직한 아이구나. 뭔가 정직한 아이구나. 아무튼 잘 됐네요. 하지만 이걸로 잘 된 거겠지? 오, 정말 운이 좋았다. 다나이마. 다녀왔습니다. 스트레스는 69고요. 3월 6일 일단 옷을 갈아입읍시다. 귀여운 원피스로. 아, 이게 아니지. 타운 정보. 유랑 서커스. 어? 히어로쇼에 진짜 히어로가? 오, 왜 이렇게 여기에 성우에 들어가지? 성우 목소리가 입혀져 있지? 에밀도 참, 또 쓸데없는 화제를 찾았구나. 하마사키 아일랜드에서 공연 중인 히어로쇼의 주역이 진짜 히어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문의 원인은 클라이맥스 씬. 히어로는 손에서 빔을 쏘아 악역을 해치게 되어 있었나 그 빔은 아무래도 연출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리얼리티를 뽐내고 있다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진짜 빔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히어로인가 본데? 이런 곳에 진짜 히어로가 있을 리가 없잖아. 아, 뭔가 진짜 이 세계에는 진짜 마법의 힘을 가진 무슨 마법 소녀나 그런 전사가 있는 걸까? 오. 그럼 너는 가토도 만났잖아. 오. 뭐지? 뭐지? 이 두근거림은? 왠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어. 오, 뭐지? 과연 그는 진짜 히어로인가? 유원재 측에서는 의혹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오, 의미심장한데? 이 이름이 사바이온이죠? 콜라겐이랑 사바이온이랑 싸우는 거죠. 얘가 콜라겐이고. 그렇군. 한번 보러 갈까요? 첫째 주 일요일날 했던가? 아, 근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 보는구나. 벚꽃 축제는 아직 안 하고요. 아이돌 이벤트. 6월에 하네요. 우타다 히카리. 우타다 히카루의 어떤 오마주인가 보죠. 부티크 봄셀은 4월이고요. 어? 해리호타와 기밀의 방. 오, 다음 시리즈 나온다. 인기 판타지 소설의 영화와 제2탄. 섹시 우먼. 어른들을 위한 연애 영화. 이거 한번 보러 갑시다. 섹시 우먼. 원예 축제. 이건 다음에 보고요. 좋아. 나니? 아빠. 지금 볼 수 있나? 못 보겠다. 두 시간이니까. 퉁치 생기는 거 싫으니까. 단 걸 피하지 않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못 보겠는데? 약이 얼마나 있지? 약은 충분히 있네. 그럼 누군가 만납시다.
이 시간이면 6시에는 미호를 만날게요. 유일하게 미호랑 안 친한 것 같아요. 오! 미테! 텔레비노 사츠에 야테르! 와, 저것 봐. TV 촬영하고 있어. 오! 센코노 사바이온! 와, 섬광의 사바이온. 아까 그 히어로죠? 오토산 지라나요? 인기 방송이에요. 어, 그래. 그래 야테른다. 아빠는 가면라이더밖에 안 봤어. 아버지 몰라? 인기 방송이야. 유원재 히어로쇼도 이거 하고 있어. 사람 진짜 많다. 가까이서 보자. 응? 오. 드디어 잡았다. 악의 총수. 제길. 얘는 그죠? 콜라겐. 귀가. 필사 사바이온 빔. 오. 으기야. 하겠다. 카토. 컷. 오케이. 연기 좋았어. 스고이. 이마노 빔은 본토노 빔은 이에다요. 오오. 아, 그거구나. 기사에 썼던 내용이구나. 굉장해. 지금 빔 진짜 빔처럼 보였어. 설마 진짠가? 어떤 특수 효과일까? 요즘 영상 기술은 끝내주는구나. 오. 주인님, 지금 그 빔 진짜 아닙니까? 응? 큐브는 그런 것도 알아? 아, 그 마법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보는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큐브. 진짜 할 리가 없잖아. 아버지까지 심각한 얼굴로. 오! 잠깐 실례. 당신 혹시. 와, 히어로님이다. 저 괜찮으시면 사인해주세요. 이 냄새는. 우조사마! 오오오! 아가씨, 피하세요. 그놈 인간이 아니에요. 응? 뭐야? 설마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하지만 이것도 운명. 뭐지? 그래와. 이건. 오, 왜? 오? 에? 그건데. 아, 순간 이동한 거야? 여긴 이나리산? 어째서? 고주진사마, 오조사마, 고부지데스카? 그야, 그는 우리의 적이のようですよ. 섬광의 사바이온이 자격이라고? 주님, 아가씨, 무사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는 우리들의 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소리. 아, 마계. 마계의 자격이구나. 아, 그 말대로다. 너희들을 매장하기 위해 마계에서 온 정의의 히어로. 섬광의 사바이온 등장. 근데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히어로의 힘을 가졌으면서 왜 자객을 하고 있지? 역시 힘은 올바른 사람한테 가야 돼. 아나타 시카구? 그러니까. 왜 시카구가 텔레비에 나와? 당신 자객? 어째서 자객이 TV에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스카우트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연했다가 인기가 높아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아, 그래서 주말마다 유원재에서 알바 뛰고 행사 뛰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이제 순간이동 하는 것까지 들켰으니까. 나도 TV는 좀 마음에 들었었지만 그것도 오늘로 끝이다. 자, 승부다. 근데 원래 이렇게 히어로 말투인가 얘는 그럼?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력은 우습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누가 싸울지 결정해 주십시오. 오, 딸이 싸우죠.
전에는 많이 고민했었는데 한번 유현의 나파주를 이기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이. 내게 맡겨. 익소! 간다! 오, 좀 큰데? 좀 많이 큰데? 좀 클로즈업이 잘 돼 있는데? 섬광의 사바이온 공격. 오, 사바이온이죠? 시바이온인가? 사바이온인가? 우리는 음악이 있죠? 좋아. 오, 피했다. 다행이다. 요새 검수를 한 그런 보람이 있네요. 오, 사바이온, 당신의 팬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휴대폰이 달려있는데 가슴에? 넘버원인가봐요. 다른 멤버도 있나? 아, 1 남았다. 한 번만 더. 옳지. 이제 연기하면 0이 되죠? 오, 좋아, 좋아. 효과 있음. 섬광의 사바이온의 전이가 0이 되었다. 섬광의 사바이온은 싸울 의욕을 잃었다. 섬광의 사바이온을 쓰러뜨렸다. 영양 드링크를 쳐내넣었다. 이겼다. 훌륭하다. 오, 자격이 사라지고 있어. 오조사마, 오強くなられて. 아가씨, 강해지셨군요. 이노치를 狙われるんだもん. 그래. 強くならなきゃ生きていけないよ.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응? 뭔가 떨어져 있네. 응? 뭔가 떨어져 있네요. 또 진혼의 오브인가? 오, 마계의 반지. 마계로 돌아가는 이상한 반지. 마계의 반지를 입수했다. 아, 그럼 마계가 열리나 이제? 그렇다고 이나리 산에서 딱 시작을 하네. 오, 그러면은 뭔가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미오를 만납시다. 어서 오십시오. 미오를 보았다. 미오, 안녕. 어머, 귤 우연이네. 나 방금 섬광의 사바이온을 쓰러뜨렸어. 옳지. 어? 친해질 수 없었네. 아, 친해지긴 했는데 능력치가 안 오는 거죠? 약국에 가서 오늘치 약 삽시다. 어? 다 있네요. 두 개만 사고요. 오,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와, 세상에. 사바이온이 자객일 줄이야. 아, 특집찍이 다 사라졌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일단은 드링크를 먹고요. 이 도토리 모자가 이제 수수께끼구나.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스케줄을 보면 2주 남았네요. 좋아. 잘 자요. 오오! 무슨 소리야? 아, 휴대폰. 아, 문제다. 누가 보낸 거지? 와, 신야 씨한테 온 거다. 어제 아오야마 근처를 가다가 꽤 괜찮은 가게를 발견했어. 하지만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쇼핑도 그리 쉽지가 않아서. 바쁘구나, 신야 씨. 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문자를 확인할 수 있군요. 그만 자라. 소다네. 슬슬로 내리네. 잘 자. 좋아. 신야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이때기마스. 잘 다녀와. 힘차게 학교로 향했다. 오, 히로코. 히로코, 안녕. 안녕, 귤. 어, 이제 조금 덜 삐졌다. 오. 미호를 보았다. 미호, 안녕. 어머, 귤. 어, 조금 말이 친절해졌죠? 어머, 귤. 이런 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 괜찮으면 나랑 같이 안 갈래? 사이좋게 하기로 했다. 기품이 안 오르네. 옳지. 옳지. 오, 참잘했어요.
아야를 해보았다. 오랜만이네. 아야 안녕. 아, 언니다. 있지 있지. 같이 가도 돼? 함께 하교 했다. 좋아. 요즘 하마사키 수족관에서 물개쇼를 하고 있대. 물개들에게 연기를 잘하나봐. 아직 얘네들은 물개가 사람인지 모르나? 재밌겠다. 보러 가볼까? 에밀리가 대서특필을 해놨는데 그걸 못 봤네. 물개가 아니라 해달이었나? 어, 졸업식이 열린다. 류노스케 선배, 졸업 축하해요. 오, 그렇구나. 류노스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군요. 야, 귤. 졸업하면 너랑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좀 쓸쓸한 기분이 들어. 내년이 되면 저도 고등학생이니까요. 그럼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1년간 기대하고 있을게. 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건데. 오, 케이코를 보았다. 야호, 케이코. 지금가? 케이코의 존재감이 좀 없는데. 섬세함이 오르는구나. 분석 지력 장사 얼령. 오하요, 오도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슈진사마. 그래, 큐. 오늘은 또 무슨 자객이 있을까? 그렇진 않네. 없네. 일단 대화를 할까요? 나니? 오도사. 요즘 어떠니? 오늘 하루도 건강히 힘낼게. 뭔가 상냥해졌어, 딸이.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아, 오늘 그럼 마계에 거기 가볼까? 그쵸. 일단 영양 드링크로 스트레스를 좀 내리고요. 모험. 아, 생겼어, 생겼어. 지하의 동굴. 여기 가볼까? 아, 아니면은 화원을 다시 가볼까요? 그, 우리가 봤죠? 그 누구죠? 사바이온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바뀌지 않았을까? 야, 어디를 가야 되지? 지하의 한가운데 깊숙이 있다. 마무리 숨어있는 마계의 동굴. 어, 마계, 깰 수 있을까? 마계를 갑시다. 예. 몬스터가 많이 강할까요? 오. 노래가 신나는데? 노래가 신나는데? 어, 검술이 벌써 레벨이네요. 보물을 발견했다. 오, 마법의 열매. 또 보물. 오, 마법의 열매. 나갔단. 오, 소왕마가 나타났다. 어이, 거기 인간. 거기 인간이라면 나? 너 말고 인간이 어디 있다는 거냐? 정말 이래서 인간이란 놈들은 바보에다 쓸 데도 없고. 도대체 뭐야 이 사람. 저 무슨 용무라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일이 있으니까 불러세웠지. 그 정도도 알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빨리 말해요. 아, 인간의 성급한 생물이로군. 뭐 좋다. 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진 악마니까. 네가 갖고 있는 요정의 빚 때문이다. 십중팔구 요정계에서 얻은 거겠지? 그건 원래 인간이 가질 물건이 아니다. 요정의 빚. 아, 전의를 올려주는 거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어도 짐 만들 뿐이다. 그리고 인간계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다. 듣고 보니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대역을 맡겠다는 거다. 책임지고 그 요정의 빛을 처분하지. 네? 처분이라는 건 버리는 거? 중요하게 간직해왔는데. 아,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안 돼. 결국 인간 따위에게 말을 했다는 것부터 잘못이었다고 할 수밖에. 이 팀에 가버리자. 그래, 우리 가자. 이봐, 거기서. 제대로 보고 있네. 할 수 없지. 내키진 않지만 요정의 빛과 바꾸는 조건으로 너의 능력을 높여주지. 이건 어떠냐? 그런 게 가능해? 악마의 힘을 사용하면 간단한 일이지. 자, 어쩔 테냐? 이거 넘겨주면 뭔가 안 좋은 거 생길 것 같죠. 업보 같은 거. 업보라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심이 떨어질까? 요정의 빚 어떡하죠? 전부 다 넘겨주는 걸까?
세이브를 안 했으니까 거부갑시다 일단은. 악마가 하는 말 딸 믿을 수 없지. 처분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걸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크, 얌전히 졌으면 별일 없었을 것에. 이렇게 된 이상 힘으로라도 뺏겠다. 그렇게 말하며 악마가 날아올랐다. 전투다. 오, 공격을 실패했다. 너도 내 음악을 듣거라. 무려 학자의 성룡도 듣기 괴로워했던 그 노래야. 오, 좀 강한데? 그냥 줄 걸 그랬나? 오, 그냥 줄 걸 그랬나? 다음에는 줍시다. 너무 강하다. 이기기 힘들겠는데? 오! 타락해버렸다. 방어력이 1 하락했다. 좋아, 이제 연기만 하면 돼. 연기. 오, 좋아. 싸움의 의욕이 잃었다. 요정의 빛을 지켜냈다. 성마를 쓰러뜨렸다. 5만원을 얻었어요. 아, 근데 5만원을 얻었는데 보스가 아니었어요. 아이템을 먹자. 좋아. 뭐 은근히 오래 걸리는데 막에. 하나만 더 붙일게요. 좋아. 이제 갑시다. 오. 해골 간호사가 나타났다. 자, 잠깐만. 나 당신의 적이 아니다네. 네? 적이 아니라고?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서 여기 기다렸다네. 들어줘 알. 우리 주인님 빈혈이 심해 주무셔 알. 건강한 사람 피를 수혈하면 건강해지네.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사람을 기다렸다네. 당신 조금 체력 부족하고 상태가 별로인 것 같지만 헌혈 부탁해도 될까 알? 거절하렴. 미안해. 모르는 사람에게 피를 줄 순 없어. 안 되나 알? 성분 헌혈도 안 되나. 성분 헌혈. 좀 전엔 그런 선택지는 없었는데. 미안해요.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되나 알? 어쩌지? 아, 주인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알. 또 하룻밤 내내 거꾸로 매달릴 거다 알. 태국 간호사는 신음하며 가버렸다. 굉장히 건강한 주인님인 것 같은데. 이거 피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에 줘볼까? 해골이 나타났다. 해골에게 들켰다. 오, 얘는 말이 없다. 다행이다. 말이 통할까? 말을 걸어봤다. 해골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어쩔 수 없지. 너도 내 노래를 들어라. 눈구멍에서 빔을 외웠다. 오. 좋아. 한 번 더. 이게 안 돼? 오, 한 번만 더. 음악. 좋아. 노래는 이쯤에서 하고 마지막 나의 발연기를 보렴. 옳지. 해골을 쌀 의욕이 잃었다. 4만원. 10, 100점. 오, 40만원? 얘가 보스인가 본데요? 약초를 얻었다. 오, 보스였나봐요. 카리스마가 높아졌고요. 피곤해졌고요. 도덕심도 떨어졌고요. 오, 마계도 깼네요. 와, 우리 딸 강하다. 근데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악마와의 거래나 간호사에게 헌혈하는 것. 궁금하다. 오, 전화 온다. 아, 전화 왔네. 미호한테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호예요. 아, 이제 큐브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이 오네요. 미호예요. 어라, 웬일이야? 얘기가 좀 하고 싶어서. 오, 전화로 수다를 떨었다. 미호랑 많이 친해졌는데요. 그만 자라. 자자. 왜 이렇게 목이 건조하죠, 오늘? 이때기마스. 다녀오세요. 힘차게 학교로 향했다. 야. 오. 사가시다요. 여, 큐. 얼마나 찾았다고?
これ。아. 발렌타인의 お返しだ. 受け取ってくれ. 이거 발렌타인 때 답네야. 받아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토모 센파이. 오. 뭔가 すごい 랩핑ですね. 고마워요, 류노스케 선배. 와, 포장부터 굉장하네요. 지리아이의 셰프니 특별히 만들었다. 루로 카페 오프레즈다. 아. 口の中で 크림이 とろけるよ. 아는 셰프가 특별히 만든 스위스풍 딸기 롤케이크야. 입안에서 크림이 살살 녹는다고. 날 위해 이렇게까지? 고마크라이 도전사. 아. 僕の 기持ち의 1만 분의 1でも 아. 롤케이크가 君に 伝えてくれるといいのだが.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내 마음의 만 분의 1이라도 이 케이크로 너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지만. 嬉しいです, 선배. 기뻐요, 선배. 아, 귤도 참 대단하다. 이게 요. 오.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뭔가 나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거나 고백했을 때 그걸 정말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게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연하네요, 우리 딸. 자격지심이 없네요. 요, 귤. 아레, 아키즈키산? 뭐를 してるんですか? 어라, 신야씨,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성우네. 바가, 決まってんだろ? 하요, 오레. 발렌타인 오가이사. 둔팅이. 당연하잖아? 자, 이거. 발렌타인 때 답네야. 와, 난다카, 스고이 하코데스네. 와, 굉장한 상자네요. 나가와 우치니 갈때가라노 오타노시미 때보다. 아. 마, 다이지니 쿠테그레요나. 내용은 집에 가면서 상상해봐. 소중하게 먹어줬으면 해. 와자와자,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다이지니 타베마스네. 일부러 이렇게, 고마워요. 소중하게 먹을게요. 그 웃음이 見れれば 苦労なんて 吹っ飛ぶよ. 오. 자나. 그 웃음을 보면 고생했다는 생각이 싹 날아간다니까. 그럼 다음에 봐. 오, 또 또. 하이. 이쪽이야, 귤. 하이. 어레? 모리사? 줄 서 있니? 너희들 지금 학교 앞에서 줄 서 있니? 어라, 산주로 씨. 이런 데서 뭐 하고 계세요? 귀못들으데쇼. 겨와 화이트데이다요. 당연한 걸 묻네. 오늘은 화이트데이잖아. 너무 귀여워, 말투가. 君に お返しを持ってきたのさ. 오. Hey, これ. 나는 의리가 있으니까 네게 담요하러 왔지. 자, 이거.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わざわざ すみません. 아, 고마워요. 일부러 오다니 미안하네요. いいの, いいの. 大事な 仕事仲間なんだから, このくらい 当然. 아, 仕事仲間래요. 일을 동료? 아니야, 아니야. 소중한 친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아, 야바이. 소도마리 시나키야. 손자네. 아, 큰일이다. 외근 가야 되는데. 그럼 갈게. 하이, 頑張って ください. 네, 열심히 하세요. 삼주로 정말 귀엽다. 와, 케니치랑 히토시는 한 번도 준 적 없는 의리 초코 답례를 삼주로가 주네. 귤에게 발렌타인 때 답례를 하시겠나요? 하죠. 어, 알면서 왜 물어? 어, 발렌타인 오가시? 발렌타인 때 답례야. 그럼, 그럼. 고마워, 아빠. 옷처럼 준 거니 같이 먹을래? 큐브도 같이 먹자. 맨과 귤과 함께 과자를 먹었다. 큐브는 역시 빠졌네요. 딸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오, 용돈을 주었습니다. 옳지. 좋아. 오늘부터 3일간 학년말 시험이 있습니다. 1일째. 오, 그래. 어이구. 야, 맞대요. 이쇼니 가이라나이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저를 기다려주네요. 하이, 요로콘데. 예, 기꺼이. 요갔다. 자, 이거가. 그럼 갈까? 옳지. 시험을 망했는데. 오, 그래. 아이구야.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지, 이번엔? 제발, 마지막 날은. 오, 다행이다. 응? 뭘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맞춰보자. 이건 케니치야. 류노스케네. 슥. 류노스케 선배, 무슨 일이세요? 요즘 네가 신야라는 사람과 친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그냥요. 그게 왜요?
아니, 널 믿고 있으니까. 아, 리누스케 선배, 지금 투아웃이죠? 지금 정말 우리 귤은 OMR 투아웃 상황이에요. 한 번만 더 들키면은 안 되겠는데. 키네마 리미엘에서 지금 멜로 영화하고 있지? 분명 섹시우먼이었지? 주연 배우가 섹시하다고 소문난 남자친구랑 보게. 이번 테이트는 영화로 하려고. 오. 토요일 시험 결과가 발표됐을까나? 내 성적은? 오. 아, 케니치랑 한등 차이다. 아깝다. 아세트도 있네요. 잘했다, 잘했어. 자랑할 수 있는 성적이구나. 아버지도 큐브도 분명히 기뻐해 줄 거야. 이야, 귤 굉장해. 친구인 날까지 우쭐해지는걸? 고마워. 아, 그쵸. 전교 10등이면 잘한 거죠. 종업식이 열렸다. 내일부터 방학입니다만 절도와 상식을 잊지 말고 생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성적표를 주겠습니다. 귤? 네? 어이쿠야. 방학식 때도 알바를 하는. 다녀왔어. 통지표 받아왔는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직접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걸 보니 꽤 좋은 성적을 내셨나 보군요. 기대해도 될까요? 자, 통지표 어디 보자. 성적 8888 9580 체육이 좀 약하네요. 역시 생활태도 수업태도는 보통입니다. 친구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겁을 먹지 않지만 똑같고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 잘해주었다. 에헤, 칭찬받았다. 옳지. 오. 오하요, 오도사. 안녕.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슈진사마. 그래, 큐브. 본방학입니다. 세카쿠노 하리야스미데스시. 今年も 親子で ご旅行など いかがですか? 올해도 여행은 어떠신지요? 今年おすすめの旅行先はこちらです. 올해 추천 여행 선지는 이렇습니다. 동남아시아. 아, 70만원. 시코쿠. 안에서도 읽어볼까요? 동남아시아. 바다가 보이는 오두막인 하나. 스파와 에세로 최고의 한때를. 아, 웬만하면 동남아시아보다는 약간 하와이 이런데 가고 싶었는데. 시코쿠. 봄의 시코쿠로 88곳 순례여행. 이른 봄의 산길에서 순례자의 기분을. 해외여행 이번에 가볼까요? 동남아시아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다녀오십시오. 큐브도 같이 가면 좋겠다. 해변가 산장에서 자는 거야? 헤엄도 칠 수 있겠지? 기대된다. 아, 드디어 14살의 첫 해외여행을. 오, 스트레스가 줄었다. 매력이 상승했다. 확인 늦는구나. 스트레스 다 떨어지네요. 아, 베트남 같은 데 갔나봐요. 아, 이거 툭툭인가? 그거 아닌가요? 아닌가? 인력거인가? 오, 맞네. 베트남인가봐요. 이 모자 보니까. 오, 제대로 보기 전에 끝나버렸네. 사실 에스테라고 해서 약간 그런 에스테 관련 그 그림이 나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건전한 그림이었네요. 매일 에스테 산매경이랑 행복했어. 피부가 매끈매끈해졌어. 예상과는 달랐네요. 좋아. 월말이 되었습니다. 교육방침에 의해서. 그렇지. 이 한 달간 아가씨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인님, 이번 달의 교육 방침은 이대로 할게요. 그럼 이 방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인님, 유튜브 업무 수고하셨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번 올해도 70만원이네요. 다행이다. 하, 유복하게 살 수 있겠다. 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용돈 주었고요. 오하요, 오도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슈진사마. 그래 그래. 주님, 아가씨는 오늘 예능 레슨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벤트가 끝나지 않네요. 시간이, 어이구야. 며칠 전이다. 안녕? 다들 모인 건가? 그럼 뒤를 부탁해. 오늘도 댄스 레슨이네요. 휴, 집중했더니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벤트 말고. 네, 見て! 아키즈키さんの 솔로! 저기 저거 봐. 시나 씨 솔로. 와, すごい! 躍動感が 違うわ! 미토레짱! うまいわね! 와, 굉장해. 역동감이 달라. 반해버리겠어. 너무 잘한다. 춤추나? 정말 굉장해.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으면. 그림은 안 보여주네. 원더호! 여로씨, 수바라시 플레이였다요. 이곳으로 마스마스 조달시키다네. 원더풀. 좋아, 멋진 플레이였다. 그건 이제 상당히 잘하는구나. 그런가요? 멋있었다네, 아키즈키さん. 아이돌이라서 이곳까지 踊れるなんて 본職も 顔負けですよ. 아이돌이니까 더 잘 추는 거 아닌가? 정말 멋졌어요, 시나씨. 아이돌인데 이렇게까지 춤을 잘 추시다니. 원래 직업이 무색할 정도네요. 시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네요. 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등장한 연습생 남자는 시나 혼자뿐이네요. 이 반 남자 중에선 네가 최고군. 앞으로도 이 상태로 열심히 하거라. 저 다시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왠지 전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야, 뭐 충분나요. 몸을 곡시시대 개가래 못하라. 스케줄에 영향이 될까라네. 오늘은 뭐 야스리다마에. 응? 아니 이제 충분해. 몸을 혹사해서 다치기라도 하면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이만 쉬거라. 신야는 만족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좀 가와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오. 아키즈키さん, どうしたんだろう? 뭔가 불만스러웠다. 시나 씨 왜 저러는 걸까? 뭔가 불만스러워 보이는데. 심파이다나. 여스 見てこよ. 걱정되는 걸. 상태를 보고 오자. 크소. 제게. 오. 뭐가 최고야? 오. 안난데 褒められたくねえよ. 뭐가 최고냐?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아. 전전 다메다. 아. 안난자 전전. 절대 안 돼. 그래서는 절대로. 와. 아키즈키さん. 고부시카라 피가 내てるよ. 시나 씨, 벽을 때리고 있어. 주먹에서 피가 나잖아. 오, 어떡해. 아. 아, 이거 어렵다. 이건 내버려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칭찬을 해서 화난 거니까, 칭찬하면, 기름에, 기름에 물이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것 같은데. 내버려두렴. 그래, 이번에는 좀 물러서 있자. 내가 나갈 일이 아니겠지. 오, 다르다! 누구냐? 들켜버렸어. 미츠카쳤다. 들켰다. 귤? 아니 난 그냥 가려고 그랬어, 시냐. 아무리 미られたくないんだよね, 아이오토코.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그런 거. 죄송합니다. 그만. 아키즈키さん, 요스가 오카시카타카라 심파이니나테. 하지만 시냐 씨 상태가 이상해서 걱정돼서요. 아, 소까. 마, 소다야나. 그래, 뭐 그렇겠지. いや、なんつうかね あんな程度で褒められると かえってバカにされてるように思えるんだよ. 아, 이거 왠지 그 시냐도 약간 레오나처럼 완벽주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기 등장인물들이 너무 다들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것 같아. 아니 뭐랄까, 그 정도로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듯한 기분이란 말이야. 아이돌だからとか 俺は本気でやってんの. 데뷔는 아이돌로 했지만 뭔가 더 큰 그런 야망이나 꿈이 있구나. 아이돌이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 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쵸,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이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좋지만 막상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 아이돌들의 실제로도. 그렇군요. 아, 뭐 갖고 와라야, 오래. こんなこと ベラベラ 喋りたくないんだよ, 本当は. 아, 정말 꼴사 났구나. 이런 걸 슬슬 말하고 싶지 않다고 사실은 말이지. 근데 아, 직쇼.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제게. 자, 길가에 대고세. 오래하면 왔을 때까라. 오마이모 왔을 때 그래. 아, 신야는 좀
그렇죠. 산뜻한 청년이었죠. 자, 새로운 마음으로 가보자. 난 벌써 잊었으니까 너도 잊어줘. そうですね。忘れます。 그렇군요. 잊을게요. 의외의 일면을 알게 됐네. 아, 좀 더 친해졌을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길고 긴 한 달이 끝났네요.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내일은 계약식이니까 다음화에서 4월 한 달 또 보내보도록 합시다. 중3으로 첫 한 달이죠? 좋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말해둘게. 너의 친절은 굉장히 성가신 일이었어. 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무리 배려와 이기심이 종이 한 장 차이라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